2024년 임단혁 성공을 기원하며 투쟁! 여기는 단사들이에요. 다른 업소가 없다 보니까 협동대학하고 유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제주사 대표들한테 우리가 차승이잖아요. 놀댕이 말씀드렸습니다. 협동대학 협의체 보고해갖고 협소가 빨리 이루도록 하자. 근데 여기는 힘이 없다 그래요. 우리 제주사 대표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 단사들이 맡아보니까. 그 마음은 슬쩍 이해했지만, 어떻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라는 문구화도 없고, 지금 2000년도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공문 왔습니다. 7월 4일 날, 상견례 하자. 라는 게 문자가 왔을 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답변했어요. 이 시점에서 권역되면 협상은 죽음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물러나면 권역대를 내고 권역대를 내고 이루어지고 싶으니까 다 적용되기 때문에 2년 내내 당신들하고 우리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 단체 결속밖에 할 수 없다 라는 공을 띄우고 그래도 우리 끝까지 추진해서 우리 권유, 우리 행정권, 인간을 쟁취하는 그 지부장으로 사인했습니다. 저도 입장하면서 집장하면서 답답합니다. 아쉬울 때는 간수도 다 빼주고 필요할 때는 다 알고 막상 그렇게 직장이 안 나오고 일단 결국 인간의 병이 왔으니까 그게 제시도 못했어요. 3년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30일으로 끝났는데도 아예 문을 닫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 운송노조 이렇게 지켜다가 운송노조 정부에서 개입해갖고 연탄하고 관계 도피명령 내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국노총 내륙운송노조는 저희 14,000명입니다. 전국으로 수력권은 95%가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민노총들이 일한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일을 할 사람 하나 그리고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직만 뚫뚫 뭉쳐갖고 하고 건설 현장 쫓아듭니다. 힘이 없고 열악하고 네, 우리 2000여주 양평 동부지구가 뭐 힘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450명 동지들이 뚫뚫 뭉쳐갖고 가난이 되고 투쟁을 외칠 때 우리 권리 보장받을 수 있고 24년도 인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도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각 부대장님과 함께 우리 동지들을 똘똘 뭉쳐갖고 24년도 인간에 상정권 사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지부 내륙운송노동자 동부지부 2000여주 양평 지부장 각복신 투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청에 집회할 수 있는 목적은 집회하는 목적은 우리가 수차례 수도권 내륙운협회에 임단협을 공문을 띄웠는데 무응답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레미콘 계획기간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된 상태에서 임단협의 요구 조건을 수용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길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레미콘 제주사에서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내야지만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일괄적으로 저희 수도권 인단협을 희피하는 협동조합이나 지도사 측에 대해서 개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만나갖고 협상 테이블에 만나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 취지하에 만날 수 없다는 그 취지가 개탄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주사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몸담고는 한 제주사와 상생의 길을 갈 예정입니다. 적극 우리 수도권 인단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조합원들 나오신 분들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저희 동구지부 회원들이 총 450명 중에 450명 전원 다 집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그 노조, 그러니까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에서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5월 말부로 도급 계약이 끝난 상태고요. 네. 이거 수도권에서는 6월 말에 저기 도급 계약이 끝납니다. 네. 도급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도급 계약 단체계약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저희는 취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왜냐면 우리가 건설, 기계법, 왜냐면 협의가 없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약 기간 안에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사용자 측에서는 협상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 저희가 22년도에 그때도 수도권 단체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을 했는데 그 안에 문구가 있습니다. 차후에 교섭이 끝나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노사에 중재하시는 단체나 혹시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우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네. 중재 역할을 하다가 문제 거기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이 노동자가 아니다. 예예. 예. 개인 사업자니까. 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그래, 우리 놈은 노동자 떠나서 그거는 차원 문제고 교섭에 임해 갖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 자체를 희피하고 있어요.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 하고 싸매야 됩니까? 그 부대에게 우리 회원들 정말 하루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탕 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 생활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길바닥에. 이거를 관찰, 계기를 해갖고 좀 더 제주사와 레미콘 운송 노동자와 회원들과 소통이 돼갖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시위는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사용자 단체에서 단체 교섭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위 계속 하나요? 여기는 오늘 시위하고요. 내일은 이제 가 제조사. 지역 여기 협의체 회장단 네. 거기 가서 집회하고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이천여주 발전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경기 레미콘 저기 김영수 전무님이 협의체 회장 맡고 있고 다군협상 여주 한라 레미콘 한라 앵컴 거기 소장이 협의체 임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레미콘 거기 대표가 이천여주 협의체 인단협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세 분이. 시위는 그럼 어디서 하신다고요? 지금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내일은 경기 레미콘 가고 모레 경기 레미콘 앞에서 예예. 예. 그리고 모레는 여주 한라 레미콘 그리고 글피는 저 현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천시청으로 다시 집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나와보셔야 상황을 알 수 있겠는데 지부장님 들어가 저기 면담하시는 동안에 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좀 투쟁구 몇 번 하시고 좀 힘을 실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2024년 네? 2024년 단체협상 성공률 쟁취할 수 있도록 지부장님께 투쟁으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쟁하고 외치시면 뒤에 후, 저기 뒤에 투쟁이라고 좀 크게
3회 연속으로 해서 외치겠습니다. 자, 2024년 단체협상 성공리에 전철을 주기도록 지부장님께 투쟁으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